왜 막 던져? 아니, 아니 말고.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 닥터 슬럼프. 재밌는 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정이 날씨는 굉장히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잘 해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이제 행사들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송 이게 또 예전에 롤러에서 얘기했지만 나이스게임 TV가 이제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것 네. 온라인 방송에만 너무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경험도 없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둘씩 좀 불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오프라인 행사를 이미 했었고 사실은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챔피언스의 거지. 규모만큼의 아, 이런 네. 것들은 아니었지만 오프라인을 많이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 제일 크게 한 게 WCG 작년 WCG 부산 백스코에 있었던 WCG에서 메인 무대로 온 게임 넷이하고 세컨 스테이지를 나이스 게임 TV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방송으로 만들고 뭐 그 정도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무대 큰 무대를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10월에 있는 ISF 천안에서 하는 ISF도 네. 나이스 게임 TV가 또 현장에서 오프라인 또 생중계를 하기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이스 게임 TV의 역량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되고 네. 빠듯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다 하자라고 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빠듯한 일정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네. 그래서 다 카메라도 HD로 다 준비를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건들은 뭐 행사를 해서 남긴다기보다는 네. 정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다 투입을 해서 퀄리티를 더 끌어올리는데 포트폴리오 작업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좀 기대를 좀 해주세요.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네. 기대 많이 되네요. 잘해야 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너 잘하라고! 하긴 당근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왜 그러세요 또? 그다음에 그 은밀한 개인 교습에 대해서 은밀한 개인 교습이 요즘에 굉장히 뜨거워 사전 녹화 방송임에도 불만이 전혀 없는 녹화 방송 해야 된다 이건 일단은 녹화 방송하는 이유는 선수들의 스케줄 새벽까지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낮에 미리 스케줄 맞춰서 불러서 미리 녹화를 하고 이번에 지금 엑스펜션 선수 거를 녹화를 이미 끝냈고 이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이 되는데 꼭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번에 이게 네, 진짜 네. 이 은밀한 개인 교습이 왜 좋은 프로그램이냐면 실제 도움이 되는 정말 프로들의 노하우를 심해에서도 가감없이 보니까 그러니까 심해인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진짜 이번에 블라디 엑스펜션 편은 아니 다 예상할 거예요. 당연히 엑스펜션 하면은 엑스펜션 선수 편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배울 게 너무 많아.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 아주 기본 단계에서부터 블라디메르에 대한 이해도가 120% 충격이 됩니다. 이거 나가면 블라디미르 이제 심해에서도 탑에 블라디미르 무조건 갑니다. 미드 블라디 다 갑니다. 진짜 정말 지금까지 알던 우리가 알던 블라디미르랑은 다른 블라디미르야. 그러니까 물론 2000대 이상의 정말 천상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걸 수도 있겠지만 일반 유저들 막 1300대에서 뭐 900대 800대 이 안에 있는 1200대에서 언랭들 뭐 동장들 이 정도 수준들은 정말 그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저기도 있네 네네네 1400 언제 됐어? 1400 부러워하다니 씁쓸하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번 편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은밀한 개인교수 진행해오면서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딱 보면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치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난 처음 알았고 활용 가능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은밀한 개인 교습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유저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김동수 해설이 해설자의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원딜편 빼고 원딜편도 그래도 어쨌든 이해도는 그쵸? 이해는 됐으니까 아니지 앞으로는 원딜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지 원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뭐 CS 좀 못 먹었다고 까고 이러면 안 되는 그럴 수가 없는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 은밀한 개인 교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방송 본방송 시청률보다 다운로드와 VOD가 좋아요. 그거는 그만큼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청자들, 유저들의 니즈가 있다라는 거이고,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은밀한 게임기술이라는 거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저조차도 그 편을 방송하고 전 이제 복습을 하잖아요. 그 영상을 틀어놓고 복습을 해. 근데 왜냐하면 까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지. 그래서 계속 다시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텍스트로 돼 있는 공략보다 지루하지 않고, 그러니까 텍스트로 돼 있는 공략은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지 놓치지 않는데 그게 귀찮거든. 근데 이제 영상이라는 거는 보면서 직접 와닿고 와닿고 바로 그냥 보고 해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장점인데, 일단 은밀한 게임 요소만 하면서 뭐 장점 이런 건데, 김동수 해설한테 그 선수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네네. 방송 앞뒤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쿠자 선수를 섭외해서 봤는데 처음 느꼈던 게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예언하고 싶었던 거는 모쿠자 선수 조만간 해설 데뷔합니다. 이렇게 한 명 보내나요? 근데 모코자 선수가 정말 말을 잘해.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를 은퇴하고 해설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죠. 클라우드 템플러와 모코자. 이 둘은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섭외 1순위인 게 방송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눈치도 있고 말도 잘하고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빈치와 꼬마처럼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지. 맞아. 정규대 왜? 정규대 지금 많이 지금은 잘해. 예. 그러나 예전에는 불안했지. 그 캐릭터도 좋아. 맞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캐릭터. 모쿠자 선수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요. 꽃지. 어떤 그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라. 안티가 없지. 모쿠자는.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말 잘하고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박식하고 채팅창을 올리는 대신에 지금 손가락 찾아간다. 거기다가 이게 팬들한테도 안티가 없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또 평가가 좋으니까. 네, 모쿠자 선수가. 네. 선수들 사이에서도 모쿠자 켄시는 네, 티모피 선수들의 켄시는 잘생겼다. 아, 자, 예뻐.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 give me. 여성스러워. 예뻐. 외모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뻐. 실제로 봤는데 엄청 예뻐. 깜짝 놀랐어. 착하고 좀. 원래 게이머도 그렇게 안 생겼거든. 형처럼? 응. 원래 나처럼 생겨야 돼, 게이머로. 봤는데 게임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잘해. 옛날에는 그 실제로 이제 게임의 고수들, 나도 프로게이머를 꿈꿀 때 만나보면은 전혀 게임하고 매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였어. 근데 키보드만 딱 잡으면. 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나 봐. 낀시 선수 보고 놀랐는데 스버스 선수 보고는 충격받았잖아.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 give me. 스버스 선수는 아이돌처럼 생겼어. 못 봤어? 자세히 안 봤구나. 코가, 콧구멍이 이렇게 아이돌처럼 생겼나? 자세히 그렇게 보면 눈이랑 코랑 생긴 게 난 화면으로 그렇게 안 보이나? 약간 일본 아이돌 스타일. 아, 어쨌든 낀시는 잘생겼고 예쁘고. 네, 예쁘고 낀시는 예쁘잖아. 근데 서포터 어떻게 게임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게임할 수 있나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이머는 이어야 하고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 게임을 하면. 근데 낀시 선수를 만났을 때는 아니야. 그냥 정말 서포터는 다른 세계의 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낀시 선수는 이 방송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기는 게 중요한 거. 반드시 나랑 같이 하는 같은 팀의 멤버가 잘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역할이야. 내가 무리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실수로 죽어서도 안 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같은 팀원이 잘해야 돼. 이거가 가치의 중심이더라고. 계속 설명을. 그래서 난 궁금했던 게 LOL의 서포터라는 시스템이 낀시 선수의 그런 마인드를 만든 거지. 아니면은 낀시 선수가 원래 그런 마인드인데 이 선수가 잘하는 LOL이라는 게임의 서포트라는 게 있는 거냐. 근데 그런 사실은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 라인락 낀시 선수는 낀시 선수만 놓고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난 낀시 선수가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서포터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자기 성격을 맞춘 거라면 이건 사실은 아니지. 이 사람은 경악할 만한 거고. 아니고 왜냐면 민지가 자기도 솔랭 돌릴 때 서포터 안 한다 그랬어.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포터가 얼마나 이 게임을 하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수밖에 없는 게 희생을 해야 되니까 원딜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몸을 대 내가 저기서 죽고 원딜을 살려야 되고 그 게임하면서 내가 프로게이머도 아닌데 사실 그거를 강요시키는 거는 사실 좀 근데 그거 이제 어디서 재미를 찾느냐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인 재미는 이기는 거? 서포터와는 멀다. 그렇지. 그럼 CJ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거 재미없지 않나? 네? CJ팀이 있으면 재미없지 않을까? 왜? 팀이 잘 본인이니까. 야 CJ팀의 서포터는 진정한 돌직구를 던지네. 이게 잘하겠죠.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CJ가 일단은 이기고 그 다음에 소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코치가 고민이 되게 많죠. 스부스 선수가 얘기했던 거 되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와드나 상대방이 오는 거는 서포터가 알려줄 거다. 근데 진짜 원딜을 하니까 느끼는 건데 파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와 나와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맞아. 싸워도 되는지 지금 상황 어. 이것도 내가 탈진인지 전멸 있는지 아고 서포터가 알려줘야 되는 거더라고. 내 탈진이 몇 초 남았다 이런 거 계산해서 언제쯤 싸울지 그 싸울 때까지 흐름을 만들어내면 신경 쓰다 보면은 와드 상대방 정글 오는 거 미드 전체 상황 잘 안 보여. 그것도 내 생각에는 이지현의 정조현 이격 같은 거 날릴 때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다른 라이너들이 콜을 해줄 것 같아. 지금 이거 쏴야 될 때다. 거의 그렇게 앞으로 정도로 팀급에서는 원딜이 볼 수가 없어. 전황을 랩의 모든 전황을 보기가 되게 힘들고 스부스 선수는 잘 안 보는 것 같았어. 또 뭐가 있느냐. 메일이 왔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충격적인 기대하던 저한테도 쪽지가 왔고 메일이 왔는데 사진을 봤어요. 한 여성분께서 나이스 게임 TV에 중계를 하고 싶다면 제2의 정소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 연락 안 했나? 내가 연락하라 그랬는데? 연락 안 했어. 연락 아직 안 했어요? 제가 할까요? 연락 안 받아요. 연락 안 받아? 야 그러면은 연락이 제일 먼저 되는 사람이 그 사람 담당이 되는 거 어때? 댄스 강사를 하셨던 분이고 게임을 좋아하시고요 원래도. 네, 이런 외모, 게임 저런 게임 많이 하시고 외모가 당구보단 예뻐요. 내가 사진을 봤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연예인처럼 막 아니에요. 이렇게 뭐 엄청 예쁘다 이건 아닌데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고 굉장히 예뻤어요. 굉장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눈이 높아? 잘 나온 사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니, 동영상도 봤잖아. 동영상 못 나온 사진을 보낸 것 같다고 일부러? 동영상 봤잖아 우리 동영상. 그러니까 그 보람도나 그 사진 수준은 아닐 것 같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무튼 수준 아니야. 포샵 처리 안 했어. 포샵 같은 거 없이 그냥 맨 사진. 맨사? 어떻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중계를 잘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 해야 됩니까? 테스트는 일단 해야죠. 해야 되고 만약에 조금 역량이 좀 부족하다. 네. 엔지니어로.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시켜야지.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업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제가 어떻게든 내가 할 수밖에 없네 트레이닝은. 야 그럼 우리 트레이닝 오디션을 보게 하자. 우리 그래갖고 선정된 사람이 처음에 캐스터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캐스터. 그럼 내가 해야지. 우리 그럼 보이스 오브 낫게만 한번 할까? 그게 아마 이게 우리가 지금 그분이 심판관이 되고 우리가 오디션을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십이 끝나고 나면 슈퍼스타 A를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해설자 이제 오디션을.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왜 오디션을 보기로 해놓고 한 명을 따로 뽑느냐 그렇게 특채로 뽑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공정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기 안 할 거야. 모든 사실은 게임에서도 클랜들 같은 게 클랜을 모집할 때 네. 특채가 있어요. 여성 유저는 공채 같은 걸 안 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이 기본 이상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자 캐스터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단군 지겹잖아 솔직히. 훨씬 잘 돼. 나는 진짜 이제는 완전히 진짜 빠져도 돼. 이제 단군하고 지금 둘이서 다 하면 되거든. 나는 진짜 땜빵. 얘네 아프다 그러면 한번 하고 장애나를 할게. 여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맞아요. 프로그램에 여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도 필요하긴 하죠. 더러워 죽겠어. 청소 좀 해. 아유 정말. 여성이 온다고 회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그건. 네. 그건 아니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변화는 있겠죠. 우리가 여자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방구 끼고 뭐 이런 거 그래도 자제하지 않을까요? 의자 앉아서 그냥 방구 끼고 막 굳이? 하긴 맞아 여자친구도 아닌데 보람 있을 때 방구 참고 그랬어? 굳이 끼진 않았죠. 굳이 막 팍팍 끼진 하지만 않죠. 과연 며칠을 버틸 것인가.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가 뭐 테스트를 보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나이스 게임 팀에서 생활한다고 일을 한다는 거는 낮은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야 돼. 기본적으로 늦게 끝나니까. 다른 게 없어요. 회사 집.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친구들이 거. 방송을 보니까요. 채팅하면 돼요. 일반적인 그 회사 생활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벤처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늦게 출근하는 거는 있지만 문제는 남들하고 다른 시간에 퇴근한다는 게 가장 문제고. 그래서 기대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중개진들 이야기는 짜르래. 방에서 짜르래. 아 짜르라고. 짜르래. 마무리. 끝날 때 되지 않아요 저희? 네. 마무리해야죠 이제. 끝날 때도 얼마나 했지 우리? 거의 2시간 반? 2시간 넘었어. 2시간 넘었어? 편집 어떻게 해? 아무튼 내일 많은 시청 화이팅! 내일 챔피언스 결승 많은 시청 챔피언스 재밌게 보시고 네 아 그리고 비싼용 텐트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얘기한 다국어 영어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게임을 중계를 하고 중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조만간에 그렇게 다국어 중계를 해외 쪽에 송출은 영어나 중국어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 그 중계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를 리그 오브 레전드 중계를 잘 할 수 있을 리그 오브 레전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중국어나 영어가 확실하게 잘 되시는 분들은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함께 연락 주세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영어는 뭐 단군형보다 단군 정도만 하면 돼. 나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못하는 건 아니야. 그쵸 못하는 건 아니지. 백화이즈 오케이? 그 결승전 때 CLG 프라임 선수들이 아무튼 응원 오는 것 같아요. 떡립이 네. 한국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휴식차 해가지고 또 한번 자리 만들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롤러와 특집 네 결승 아주부, 특집 아주부 더 챔피언스 썸머 결승전 특집으로 네.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승전 많이 누가 이제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롤로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왜 빡터야 진짜? 왜? 자 끊어야 돼 이거 테이프 다 끝났대. 아 끝났어. 빠잉! 금마무리. 진짜 어색하다 이거.